다음에 이제 타이포셔널이 여기 보셨나요? 타이포셔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서 단어를 찾습니다. 타이포셔널 가서 들어가봐. 거기 인터넷에. 아, 오늘 7시 반에 EBS에서 타이포 방영됩니다. 영어과는 재작년에 방영됐고 제가 소개했던 EBS에서 오늘 국어과에서 한글날 기념으로 7시 반에 뉴스에 아마 나가 뉴스. 자, 여기 오른쪽 검색창에다가 단어를 어떤 단어를 입력해서 안 나오면 제가 상품 드립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제가 애들 역할극 할때 쓰실 이 종이 가면 수능 단어여야 돼요. 토익, 토플 나오는 단어 말고 제가 역할극 할때 쓰실 수 있는 영어 단어. 2분, 셋, 4분께 드릴 수 있네요.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말고 안 나오는 거. 저 대입 수능 단어도 괜찮아요. 네, 뭐. Manipulate. 오, 요거 선물. 애들 역할극할 때 쓰는 거. 이거보다 안 돼? 아, 또 있어요. 네 분께 드릴 수 있어요. 얼마 쳐봐요? 다 당연히인가요? 네? 선물이 다 당연히인가요? 네, 다 가능. 수능 단어. 네, 알겠어. 아주 약간 무난한 안 나오는 걸좀 말하면 돼, 수능한테. 아, 오늘, 아, 오늘. 얘도 문제가 뭔지 몰라. 다뤄라, 수능이. 다뤄라, 수능이. 안 나오는 데 딴짓 하고 있어, 이게.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 파티콘은, 파티콘. 아웃스탠딩 없어요? 네. 오, 그건 좀 이상한데? 약간 추석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네, 것 같은데. 아웃스탠딩이 없었구나. 그러니까요. 아니야. 둘다 써야 돼요. 네? 인. 아, 프랙티스업을 부정하는 프랙티스업을 오늘 시험에 나왔어요. 아, 우리가 너무 어려운 단계가 있는데. 이거 때다 했는데. 10명 명당을 뭐 했는데. 네, 또. 또. 어, 상품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다음 원하는 상품 나올 때 하려고 지금. 현명쌤 기다리고 있어, 원하는 상품이. Evaluate. Evaluate. 오케이. 야, 3학년 이런 거 이런 거. 3학년 신조는 단어. Evaluate. Manipulate.